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유병 장수라는 말이 있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요,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100세까지 무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험, 든든하게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정말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는 보험 정보 강의 시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받고 또 받을 수 있어서 정말로 유용한 수술비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마무리로 저희와 함께 보험 준비해 보시고 든든하게 2020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 1대1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평생 동안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는 보험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보장들 위주로 알려진다고 하니까 이미 보험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보험 하나를 상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새로운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그 보장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20년을 맞이해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내년이면 무엇이 바뀔지에 대한 점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험을 왜 가입하세요? 네, 보장을 받거나 또는 이 보장이 안 생긴다고 하면 대비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보험을 우연치 않게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정말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를 저도 이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쏠쏠하게 내가 중요한 보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험업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금리가 내렸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1.25 기준금리 내려갔고요. 미국 금리도 내렸어요. 자, 금리가 내리다 보면 자, 표준이율이 인하되죠. 예정이율이 인하되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을 운영해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즉 보험사의 적자가 증가되어지죠. 그러면 적자가 증가되는 요인이 생겼는데 보험회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회사의 회계기간인 4월 1일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거 나눠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보험료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또 그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3월달, 2월달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가 보험 제가 영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케이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질환이 부담, 그러니까 납입 면제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일반암을 유사암과 똑같이 1대1로 줬던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올해 2월달, 3월달에 열렸었거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12월 들어오니까 지금 서서히 다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처음처럼 일반암에 10%나 20% 유사암을 준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내가 귀에 장이 펼쳐졌을 때 내가 필요한 보장들을 쏙쏙 챙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가는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자, 보험이 보통 우리가 아이들은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험 보장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뭐 입원하는 것도 많고요. 병원에 많이 가는데 20대, 30대 되면 도대체 나는 보험료를 15만 원,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보장을 받는 게 없어.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하죠. 통계가 있어요. 자, 우리 평생 의료비의 절반이 64세 이후예요. 여기서 보면 국민 건강보험에서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10만 원을 책정을 해봤어요.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파란색 줄이 10만 원 선인데 9세 이하 어린이들이 7만 8천 원 정도 돼요. 즉 10만 원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0대를 볼까요? 3만 4천 원, 20대 3만 8천 원, 30대 5만 5천 원. 자, 40대가 되니까 그나마 7만 원이고 정말 한 달에 10만 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거고 40대가 되면 7만 원 되고요. 드디어 50대가 되면 10만 원이 넘어서고요. 60대부터는 오히려 3배, 4배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보면 특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50대가 딱 넘어가면 보험을 가입하려고 저희 암보험 하나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암보험 하나만 해줘.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2만 원, 3만 원이면 되겠지. 허걱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한 3천만 원 정도 진단비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10만 원대가 나와버려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다 이러는 거예요. 왜? 보험회사는 이미 50대가 넘어서 보험을 가입하면 아, 이제 지급이다. 지급한다. 지급 시작.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10대, 그다음에 9세, 20대 이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이 없어요. 보험금 지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최대로 약하다는 거죠. 그것을 20년, 30년 길게 납입하면 나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끝까지, 즉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한테는 보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젊은 나이에 보장을 선택을 하시면 원하는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장이 나와도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발 제가 항상 보시면 이 애들일 때 아유 우리가 뭐 보험 필요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이때가 오로지 저는 기회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요 표를 만들었고요. 항상 나오죠. 아직도 제가 보험증권 분석하면 뇌출혈로 5천만 원씩 가입되신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에 5천. 그리고 나는 다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뇌혈관, 뇌 쪽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게 10개의 항목이 있다면 이 중에 3개, 터져야, 즉 혈관이 터져야만 되는 게 3개라고 하면 뇌졸중, 이 뇌졸중이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뇌경색. 나이가 먹으면 혈관이 이제 탁한 노폐물이 막 묻어서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그나마 뇌졸중에서 보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건강검진은 예를 들어 좀 큰 회사 다니시면서 건강검진을 하시면 뇌사진, 즉 갑상선이나 뇌를 찍어보는 경우가 초음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많이 나오는 게 뇌혈관 꽈리예요. 혈관이 약간 부풀은 거죠. 자 그런 것을 했을 때 보통 뇌에서는 이거를 수술을 하셔요. 그냥 부풀은 거 그냥 놔두세요 하지 않거든요. 그럼 수술을 하면 큰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뇌수술이니까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뇌졸중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만 돼요? 뇌혈관. 기타 뇌혈관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을 받았으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하나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 협심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허혈성과 급성심근경색이 보장 범위가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나요. 뭐가 있냐면
심장질환이라는 게 생겼어요. 허혈성보다 더 넓은 범위에 좀 넓게 심장질환이 있는데 이 심장질환에는 부정맥이나 심부전증에 이 허혈성에서는 보장 안 해주는 이 수술비도 보장이 돼요. 자, 수술비는 1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수술을 하면 반복할 때마다 나오는 1회당이에요. 진단비는 대부분 한 번 지급이 되고 끝나지만 이 수술비는 1회당인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급성심근경색 90%가 가입이 되어 있는 90% 가입률이에요. 급성 심근경색은. 자, 90% 가입률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만 보장받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죠. 골든타임에 병원 가면 바로 치료는 되지만 그런 병에서 허혈성 진단은 10개가 보장이 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협심증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심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술을 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주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고 혈관 피하고 연결된 거라서 아주 위험한 수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범위가 사실 허혈성도 심근경색보다는 많은 보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서 심장질환이라는 그 범위가 나오면서 우리가 얘기한 급성 류마티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이런 것들도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 여기서 보시면 심장병, 폐순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그러니까 기타 형태. 저는 이 기타란 말을 좋아해요. 보장에서는 기타는 우리가 말하진 못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보장을 다했는데 이게 심장질환에서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수술까지 지금 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벌려지고 더 보장이 넓어진 부분을 우리가 챙겨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장질환에서 다빈도 수술도 많아요. 이렇게 그 동맥장애 이런 그 다발 판막질환서부터 시작해서 심장 세동 및 조동 이런 수술까지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여기 보면 만성 허혈성 심장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보다도 훨씬 넓다고 저희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이 얘기했던 허혈성 진단보다도 훨씬 넓은 심장질환이 최근에 열려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심장에 대해서 좀 약하거나 가정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서 보강 하시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다만 챙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 저는 지금도 제가 보험증권을 받아서 리모델링 하거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직도 소외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일반 암이 5,000원을 가입했으면 이거는 1,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렇죠? 유방, 자궁, 남자분 전립선 이거 생각보다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유방 같은 경우도 전이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예민해서 그러니까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좀 황망하겠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내 몸 관리하는 중에서 보장 똑같은 근데 내가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이 소외감 생식기암을 뺀 암 진단비가 훨씬 싸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가격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모든 암을 보장하는 일반암이나 이 암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그 회사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게 뭐지? 라는 황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유사암, 갑상선, 제자리, 경계성 요거는 유사암으로 네 가지 보험은 전 보험사들이 다 똑같이 빼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최근엔 이 유사암을 일반암과 1대1로 주었죠. 1대1로 주는 곳이 지금 12월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1대1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얼른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이나 이런 쪽에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 준비가 꼭 필요하니까 좀 지금 12월 중에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내년이 되면 보험료도 오르고 보장 내용도 줄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이제 처음에는 막 3월달, 2월달에 문을 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보장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또 어떤 보장으로 줄어들지 저희도 예상을 못해요.
보험에서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했다가 양치는 소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보험회사가 이럴까 말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우리는 조금 안전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재진단암 얘기예요. 재진단암 얘기인데 우리가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만 주고 예 여기서 한 번 지급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주죠. 그럼 첫 번째 암 5천만 원 가입했다고 하면 요즘 암 진단 딱 받으면 사실은 저기 큰 병이라고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해서 5%밖에 보험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뭐 10주로 나 수술하니까 뭐 돈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초기였을 때 즉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의료비에 해당되는 수술을 했을 땐 5%가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이 속도 전이가 아까 내 암의 병기가 1기가 아니라 약간 2기나 조금 더 예민한 곳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라고 얘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의료보험에서 5% 주는 거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다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라서 이 암 진단비가 여기서 지급이 돼야 되니까 치료비 이번 나가야죠. 그다음 내가 당장 1년 이상은 일을 못하니까 빚도 청산해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되죠. 하니까 생각보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쉽게 우리 통장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은 1년 뭐 처음 진단받고 한 번 수술하고 뭐 예를 들어 한 번 항암하고 끝이 아니죠. 이게 보통 4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치료하고 있는 이 도중에 돈을 계속 준대요. 내가 내 몸에 암세포만 있다면, 암세포가 내 몸에 남아있으면. 대표적이면 뭐냐면 잔존암이에요. 잔존암. 아직 완치가 안 돼서 내 암세포가 1년, 2년, 3년 계속 가고 있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암세포 있어요? 그러면 난 항암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진단암 아까 가입한 거를 또 받아요.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암세포가 있어서 그럼 또 받아요. 그럼 다 완치가 됐어요. 3년이고 4년이고 있다가 내가 새로운 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럼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는 새로운 암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또 나와요. 또는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내가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재진단암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한반복이죠. 10번도 받을 수 있고 솔직히 20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회사에는 얼마의 돈을 받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40대 넘어가신 분의 재진단암은 너무 비싸서 가끔 저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는데 30대 이전에 특히 어린이 보험에 있는 재진단암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젊은 친구들 40대까지만도 재진단암은 저는 강추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어린이 보험에 내 자녀 보험에 없다고 하면 준비를 좀 강추합니다. 다음엔 질병 후유장애예요. 이 질병 후유장애는 정말 강조해도 뭐라 그럴까 무색하지 않을 보장인데 또 하나는 이 질병 후유장애를 모든 보험사가 다 팔고 있지 않아요. 팔고 있는 보험사도 있고 팔고 있지 않는 보험사도 있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위험률이 굉장히 손해율이 일반 그러니까 실손보험보다도 더 높게 훨씬 몇 배 이상의 손해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험회사가 이거를 언제든지 차단하고 없앨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영업을 위해서 열어놨다는 거죠. 열어놨을 때 나는 얼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질병 후유장애 또 이거하고 상해죠. 상해 후유장애는 네, 다쳐서. 근데 다쳐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늙어서라는 단어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이 먹어서 생기는 장애예요. 귀도 안 들려요. 그다음에 무릎 아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게 대표적인 게 질병 후유장애. 바로 여기 있네요. 치매도 되고요. 그다음에 척추질환. 나이 먹으면 허리
아마 다 꼬부라진 우리 할머니들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척추질환, 인공관절, 시력, 청력 이런 부분, 즉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내 몸의 불편함을 장애로 환산을 해서 주고 또 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를 제가 대부분 보면 보험료가 싼 80세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 80세는 어떤 것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냐면 이런 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위암이 걸려서 위를 전체 삭제하면 50% 후유장애가 돼요. 폐암이 걸려서 폐를 삭제하시면 20% 일부 확제, 간도 여기서 3분의 1만 삭제해서도 75%.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그 병이 걸려서 내 장기를 일정 정도 제거를 했을 때 받는 것은 장애, 후유장애, 이건 질병이죠. 요거는 80세로 보장을 받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늙어서 보장받는 거는 90세를 해야지 치매도 85세, 83세 정도 돼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공관절도 대부분 80세 이후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몸이 아직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병 후유장애는 반드시 90세로 보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눈꺼풀 이것도 다 보시면 똑같다고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치매예요. 치매도 이 치매를 척도하는 그 검사, 내가 내 치매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니라고 보는 게 CDR 척도인데 0점부터 시작해요. 0점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치매보험에서는 1점이 되면 경증 치매라고 해서 치매보험금을 500만 원 주고 있어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지금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자 이게 1점은 해당이 안 돼요. 그 2점부터 보면은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가입했다. 질병후유장애를 40%예요. 5, 4, 20,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치매는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나빠지거든요. 또 검사를 했더니 3점이 나왔어요. 그럼 60%죠. 20%의 차액 10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즉 아까 제가 장기 수술해서 보장도 받았는데 치매 걸리니까 또 해줘. 인공수술 하니까 또 해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라서 얘는 반드시 90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증권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80세로 되어 있다면 얼른 내가 건강할 때. 얘는 정말 건강할 때만 가입이 돼요.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절대 가입할 수 없는 게 질병 후유장애죠. 수술비 범위가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13대, 19대, 보통 32대 질병 수술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0% 지급하고 있는 뇌혈관, 심혈관 이 13가지 말고도 췌장이 보강이 됐고요. 녹내장, 다발경화성, 파킨슨, 폐혈증도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500만 원, 300만 원 뭐 다 주고 있습니다. 폐질환 되고요. 간질질환 수술도 다 되고 있어요. 또 19대 질병이 옛날에는 담서 요 정도 황반변성 요 정도였다면 이거 플러스 골다공증이라든지 어깨 병변, 어깨에 이제 우리가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석회질, 디스크에도 수술을 주고 척추병증, 척추병명, 이 변형, 그러니까 굉장히 방광의 결석 이런 것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 50만 원씩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즉 범위가 수술비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보험이 좋지 요즘 보험 안 좋아라고 말했는데 저희들이 옛날 보험하고 지금 보험하고 고객이 병원에 가서 딱 병원에 가셔서 병명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데 옛날 보험에서는 보장이 하나도 안 되던 게 지금 보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린이 보험에 옛날에는 3년 전만 해도 그래요. 2년 전, 3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래요. 80% 이상. 이거는 정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납입 면제가 됐다면 지금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아까 얘기한 것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50% 양성 뇌종양까지만 해도 저희가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면 아까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서 30년 내는 도중에 갑상선암은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갑상선암만 걸려도 그 뒤에 보험료 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납입 면제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정리할게요. 지금은 모든 암이 보장되는 암이 있어야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옛날에는
안 됐던 것들이 지금 많이 됐고요. 재진단암, 질병 후유장애, 그다음에 납입 면제를 보시는데요.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린 게 야 저런 거 다 건강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질병 후유장애. 나머지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이요. 유병자, 약을 드시고 계신 유병자분들도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해지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납입 면제 이제 무한급이죠. 그게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도 상당 부분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오르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유병자이신 분들도 어린이 보험이든지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이 다 지금 내 보험증권 빨리 그냥 다 덮어놓지 마시고요. 다 한번 열어보시고 저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내가 정말 똘똘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아니면 정말 돈만 내다 끝날 수 있는 보험인지 이거는 선택은 고객 시청자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전문가를 활용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12월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보험 정보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2019년이 가기 전에요, 우리 가족들의 보험 가지고 계셔도 반드시 열어보시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느껴진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젊고 건강한 우리 자녀들도 뭐 어린이 보험 등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아직은 활짝 열려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위한 연말 선물로 보험을 준비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진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 참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보험료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거의 제로금리 시대라고 이렇게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은 혹시 보험료는 더 비싸지는 게 아닐지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금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금리 0.5%가 내려가면 보험료가 15에서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확정이 됐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는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보험료도 오르고요. 그러면 이제 내 보험료 오르니까 보장성 보험도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죠. 확정금리 상품의 연금보험들 주던 것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가입하시면 이 높은 금리를 내가 선점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은요,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설명해 주신 정말 유리하고 좋은 보장들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들 이외에도 또 병력 있으신 분들도 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유병자분들도 좀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유병자 보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얘기하면 뇌출혈 100개,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되는 것을 지금은 뇌혈관 진단비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납입 면제 조건에서도 과거에는 뇌출혈 진단비가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됐다면 요즘은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납입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비도 굉장히 아까 설명드렸던 아주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병자라서 저런 거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서둘러서 한번 준비하고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병자분들 특히나 2대 질환, 혈관 질환 쪽 가입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또 납입 면제 기능까지 챙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술비까지 아주 유리하게 준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도 저희에게 한번 연락 주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유병자분들 중에서도요, 나이에 제한이 있어서 좀 나이 어린 어린이들 있잖아요. 가입이 어려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 유병자는 어떨까요? 최근에 유병자의 나이가 과거에는 40세부터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15세만 넘은 유병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큰 심장 수술을 했다거나 내지는 그런 그 병에 있을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을 드셨던 분들이 과거에는 안 됐어요. 15세 미만에는 안 됐는데 요즘은 15세 넘기만 하면 유병자 보험을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옛날 병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넘기지 마시고요. 챙겨보시면 오히려 좋은 것도 많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요. 4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다가 이제는 15세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오늘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내년이 돼서 한 살 더
먹으면 일단 보험료도 비싸지고요. 보장 항목, 보장 범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유리하게 열려있는 보장 내용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은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나에게 맞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나 내 보험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도 보험 플랜 119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술비입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술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진단비 좋다는 말은 많이들 네. 듣고 좀 네. 익숙한데요. 네. 최근에 또 술비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술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뭔지 살펴보고 또 네. 상품 워낙 다양하니까 좀 특별하게 좋은 상품 추천 받아볼까요? 네, 제 수술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아파서 내지는 다쳐서 네. 이렇게 생각들을 뭐 이제 아마 단순하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릴 거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앵커님한테 좀 당황스럽겠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진단비를 얼마나 가입을 해야 제가 만족을 하고 좀 안심이 될까요? 끝이 없겠죠. 진단비는 뭐 네. 몇 천만 원 가지고 있어도 더 네. 준비하고 그쵸. 싶어 하시는데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 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예. 가입하기 쉽지 않아요. 왜? 보험료 일단 비싸죠. 그렇죠. 예, 그런다고 그 내가 원하는 특약을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릴 것은 진단비에 우리가 버금가는 네, 우리가 큰 병을 대비하려고 사실은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실손이 있어요. 나는 실손이 있어서 이걸로 만족하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 입장은 달라요. 왜? 전 전문가니까요. 예. 이게 뭐냐? 실손을 내가 80세, 9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저 자신도 사실은 의문점이 드는데요. 지금 실손은 갱신형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제가 60세까지 이 실손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수술비는 제가 오늘은 이제 갱신이 아닌 걸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갱신도 아니면서 이 보장을 내가 90세까지는 보장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90세 예. 넘으면 사실 수술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병을 어떤 정도 지니고 이제 돌아가시지만 제가 오늘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진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준비할 것은 병원비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이 수술비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단비 한 뭐 천만 원 정도 가져가실 보험료로 이 수술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뭐 흔히 말하면 요즘에 77대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다양해졌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불과 뭐 언제야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술비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입돼 있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정보를 어때요? 지금 저희 서울경제TV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것도 이 정보를 가장 빠른 정보를 안내를 드리는 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비가 굉장히 좀 좋아졌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수술의 정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관혈, 뭐 비관혈 요즘에 많이 이렇게 예. 나누고는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이 수술비는 관혈, 비관혈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시술을 하느냐, 수술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요즘은 더 간단한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예. 돼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병원비도 비싸지겠죠. 상대적입니다. 맞아요. 네, 병원에서는요 비싼 기기 갖다 놓고 그만큼 어때요? 본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한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때요? 제가 소비자 편일까요? 보험회사 편일까요? 당연히 소비자 편이시죠. 네, 저도 예. 소비자입니다. 예, 저도 보험회사에서 따질 때 많아요. 예,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에 많은 보장을 가져가시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 비관혈일 때도 수술비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누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안내드릴 건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좀 야갔죠. 비관혈은 조금 주고 관혈은 많이 주고 아무래도 그래서, 큰 수술일 때 더 많은 네.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게 건데.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이 주면 어때요? 당연히 좋겠죠. 소비자가 예. 좋겠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우리가 진단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한 번 받으면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진단비 아까 말씀드렸죠. 7천만 원, 8천만 원 가입해서 그거 어때요? 다 쓰세요. 갖고 예. 내 평생 병원비 해야지 그리고 저축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병비도 필요하고요. 네.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뭐 자녀분들한테도 미안하니까 떨마 주고 네, 뭐 내가 또 얼마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해서 또 이제 쓰고 다니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단비는 한번 받으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는 반복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건데 왜 이게 수술이 내가 뭐 내 평생에 수술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냐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예, 맞아요. 이게 있죠. 제 주위에 사실 암 환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어때요? 에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분명히 생각을 저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일단 타인이잖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막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종합이라 해서 뭐 진단비를 다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수술비만 단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왜 보험을 든다 그러면 사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잖아요. 첫째, 아 뭔가 추가적으로 든다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가성비가 좋은 이 수술비는 정말 그냥 내가 포켓용으로 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가입도 하실 수 있고 예.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좀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수술비가 다 같은 수술비가 아니에요. 우리 뭐 예. 앵커님도 이제 방송 많이 이제 들으시면서 예. 수술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척추 수술을 할 때 400만 원 드린다는 얘기 한번 안 들어보셨죠? 척추 수술 쪽은 저도 좀 낯선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릴 보험은 이 수술비가 최고 4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십니다. 그러면 허리 뭐 조금 네. 아파서 디스크 쪽도 그쵸.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예. 예, 차별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 400만 원까지 드리고 예. 제가 이제 왜 400만 원까지 드리냐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개호 간병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개호는 뭐냐면 뜻이 그야말로 간병 뜻이에요. 네. 내 몸을 누가 간병을 해야 될 때 수술하고 나서 간병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개요 간병비라고 해서 수술비가 100만 원이 따라붙어 다녀요. 아니 수술비 보험에서 간병 비용도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따라다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예. 간병비 보험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간병비 보험 어때요? 하루에 뭐
일당을 쓰신다든지 그렇죠. 뭐 간병인을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회 못 해요. 많이는 못 하는데 얘는 그냥 정액으로 100만 원씩 그냥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 그러면은 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 수술을 받아서 400만 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간병비로 100만 원을 같이 받아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00만 원. 네. 아, 네. 400만 원. 네. 척추 수술비가 300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혈, 비관혈을 따지지 않는다. 예. 보통 비관혈 같은 경우로 허리를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디스크, 간단한 디스크로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50대가 넘으시면 어때요? 우리 몸이 무너지죠.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허리가 내려앉으면 협착증이 옵니다. 허리는요,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이제 노화가 와서 협착이 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 협착 수술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척추 수술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수술의 개념은 이제 아셨잖아요. 비관혈, 관혈 가리지 않는다. 제가 그 평균 그 수술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심장 수술을 보통 하니까. 1위네요. 예. 1위죠. 가장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라고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시면 관상동맥하고 또 틀려요. 관상동맥은 내가 혈관이 낡아서 다른 우회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관상동맥인데 요거 말고도 그건 더 비싸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로 최고 많이 들고요. 비싸네요. 스텐트도 보세요. 7위가 770만 원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가장 많이 하시죠?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요.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우리가 어때요? 추워지니까 혈관이 좁았다 넓었다 하면 어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협심증이나 어떤 그 뭐랄까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세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혈관 수축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랬을 때 스텐트를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술이 굉장히 늘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손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입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입원하시죠.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목으로 간단하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보험은요. 무조건 3천만 원이 그냥 놀라셨나요? 예, 3천만 원이 원이요? 네,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런데 수술을 할 때마다요? 네, 할 때마다. 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술을 이제 그냥 흔히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 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관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시경 수술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라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 수술을 하시던 스텐트를 하시던 관혈 비관을 나누지 않고 무조건 3천만 원씩은 무전 플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회사마다 다 수술비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관혈만 많이 줘요. 어떤 회사는 비관혈을 아주 조금 줘요. 근데 모양으로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이 회사는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혈 비관혈 안 따지고 3천만 원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가 엄청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때요? 지금 앵커님도 바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험이 오래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을 줄어듭니다. 것 같은데요. 네, 감액을 해요. 회사에서는 일단은 보상이 많이 나가면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딱 닫아버려요. 언제 다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갑자기 다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 그 진료 비용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건강보험에서 제가 이제 한번 들여다 봤더니 가장 많이 하는 게 척추 수술이더라. 아까 척추 수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국민 한 67%가 갖고 있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네. 요건 이제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 젊으신 분 나이를 가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거 준비돼 계시나요? 지금 증권 한번 들여다보세요. 척추 수술 주는 데 없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지금 아마 앵커님도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없는 것 같고요. 67%면은 뭐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척추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럴 때 주는 보험 정말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400만 원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수술비가 얼마냐? 예. 한 4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4천 원이요? 네. 아니 우리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4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보험료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사실 슬관절
왜 고관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엉덩이 엉덩방아 찧어가지고 고관절 많이 이제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까 또 말씀드렸던 스텐트 가장 많이 하시는 스텐트, 예, 가장 많이 해요. 그 통계적으로 척추 수술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많이들 하시죠.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린 이 수술비는 아주 받기 쉬운 뭐 맹장 수술, 용종 수술, 백내장부터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없어요. 네, 꼭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여성분들 왜 질환이 또 있잖아요. 관절, 네, 그죠?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인공관절이에요. 네, 이제 60대가 맞아요. 넘으시면 저희 아시는 분은 40대인데 벌써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이게 뭐 큰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네, 이게 뭐 거잖아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노화로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도 나서 출산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뭐 김장도 요즘에 담그셔서 아마 관절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이제 관절 질환.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여성분들 무슨 트레이드 마크처럼 갖고 따라다니는 갑상선. 예, 갑상선 예. 질환은 얘는 2천만 원 지급되십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했을 때.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그 갑상선으로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요. 최고 최근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최고 700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실 거예요. 오, 예. 예. 한 회사에 그것도 이제 찾으셔서 700이지 거의 한 300, 500 이렇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 제가 오늘 안내드린 건 무조건 2천만 원 수술비가 지급이 되십니다. 뭐 30만 원은 따라 붙어요. 뭐 괜히 따라다니는 애고. 이제 보시면 보상 사례를 제가 한번 이제 그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할 텐데 그 이분이 이제 거의 40대 남성분들이 예. 협심증이 많이 와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예, 예.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셔서 쓰러지시는 분도 제가 이제 종종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숨이 바빠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이제 안 하다 운동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이제 쓰러지셔서 협심증으로 이제 진단받고 스텐트를 바로 하셨어요. 이제 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네, 했더니 비관열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손목으로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천만 원 그냥 지급이 되셨고요. 이런 경우에도 3천만 원이요? 네, 플러스 예. 30만 원인데 이게 이제 2년 후에 우리 검진 다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추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추적 관찰을 하고 났더니 보니까 또 이게 좁아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더라. 해서 비관열로 또 3천만 원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보상을 받으시는 게 예를 들어서 진단비를 가입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3천만 원 가입하면 벌써 없어졌죠. 진단비는 한번 받고 끝나잖아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때요? 다시 6천만 원 수술하게 되면 그럼요. 6천만 원 받으시는 거죠. 예, 물론 예. 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재발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이제 이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먹으니까. 그리고 손해보험사 이제 수술비를 구성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까 77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가장 지금 보장의 아주 그 넓이를 최대한 넓힌 것 같습니다. 77대. 그리고 따라서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그 질병 1종에서 5종, 이렇게 수술비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생명보험에서 우리 1종에서 3종 이렇게 가입이 됐었던 것을 이제 손해보험에다 얹으실 수가 있고요. 보장 내용 한번 쭉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질병 수술비, 40대 질병 수술비 1천만 원, 18대 1천만 원, 그죠? 뭐 그 밑에 뭐 짜잘짜잘한 거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척추 상해 수술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0만 원에다가 개호감병 100만 원씩 따라 붙는다고 예. 했죠. 그리고 또 하나 5대 기관이라 그래서 간, 폐, 신장,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심장. 예, 요 5대 기관을 1천만 원씩 또 드립니다. 기본적인 곳들도 예, 다 보장이 되네요. 예, 1년 1회한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천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보니 네, 넘어갈게요. 수술은 뭐 이게 워낙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험료를 보시면 한 3만 원대면은 지급이 이제 가능하신데 내가 이제 얼마큼 보장을 많이 넣겠느냐 적게 넣겠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만 원 정도의 플랜을 좀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지금 뭐 실손이 있으시던 진단비가 있으시던 좀 추가로 좀 가져가시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생각하시는요. 이 보험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워낙 장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좀 한두 개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그 뭐 여러 회사마다 예. 장단점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일단 수술비가 막강한 게 보통 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을 2천만 원까지 그냥 기본 뭐 당뇨든 뭐든 갑상선이든 무조건 2천만 원씩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거. 그건 이제 어떤 보험회사
회사를 비교를 하자면 그 차이가 있고요. 척추상해 수술비가 300만 원에다가 개호감병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는 이 보험회사에 제가 비교해보니까 이 보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허리가 좀 디스크가 있어서 좀 이 보험을 미리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지금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입해 놓으시고 보상 받으시면 너무 괜찮겠죠. 네. 그러네요. 좀 네. 어디에도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비는 물론이고요. 척추질환 수술비 무려 300만 원 그리고 개호 감병비라고 해서 수술비 따로 받고 또 감병비로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똑똑한 플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테마플랜 AB 시간에 이렇게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요. 디스크 수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큰 진단비 큰 수술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반복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리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바로 문자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자, 04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4610님이네요. 24세 아들이요. 4년 전에 운동을 하다 다쳐서 다리에 스텐트 삽입술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자, 강준욱 전문가님,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이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요즘은 이제 그 뼈를 이제 철을 심는다고 해도 그게 그냥 그 뼈하고 같이 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그 상태로 가지고 가는데 그 대신 고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부담보 조건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보 조건에서 전기간 부담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가 수술을 했지만 무릎이나 이제 그 관절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하거나 이거를 한 5년 동안만 잘 관리를 하셔서 특별히 추가적인 치료만 없으면 5년이 딱 지나죠. 5년 동안 내가 치료 하나도 받은 이력이 없으면 보험회사에다 청구하시면 돼요. 나 5년 동안 보험 치료 하나, 그러니까 병원 치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그때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지를 꼭 하시고 어린이 보험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혹시 전기간 부담보가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 계속 평생 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5년만 넘기시면 뭐 걱정 없이 내가 다 원하는 보장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우리 아드님 이렇게 수술을 하셔도 부담보 조건이 걸리지만 그래도 어린이 보험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5년이 지나서 다시 청구하면 보장도 개시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